그럼 다음 순서로는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내대표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내 현안들 그리고 본인은 조금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말을 둘러싼 논란들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질문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제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계속 막말 프레임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저는 민주당이 의도된 파행을 계속했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협상 막 논란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한 일주일씩. 근데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 막 공격해서 이 프레임 가두는 거를 계속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말 프레임. 물론 우리가 다소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당의 입을 막는 프레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말로 하면 원조가 민주당 아닙니까? 저 민주당은 야당할 때 뭐 그냥 욕설을 했었어요. 욕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욕설을 그 X 뭐 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민주당 막말 프레임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막말 프레임에 저희가 좀 갇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스스로 조심은 하겠지만 이것이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말을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께서 다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우리 마음하고 괴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잘 표현해갖고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쪽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거를 막말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사실은 뭐 이제 외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그거조차 막말이라고 하면 외신 보도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황 대표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당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숙식비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최저임금 상위 범위에 지금 이미 수당을 집어넣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이 뭐 연수기간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황교안 대표 저희 당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비대위 체제 내지는 불안정한 정당의 모습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뭐 캐릭터가 주는 또 안정감도 있지만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라는 그런 정통성, 정당성 그것 등으로 인해서 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 이런 면에서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당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 부동의 1위 후보입니다. 대선. 저는 늘 이 당대표 대선 후보 나갈 사람들은 이 당대표 자리에서 뭐 2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예전에 당원 당규가 지나치게 당대표를 형해하고 당 중심으로 어떤
이 우리 뭐 정당 활동이 되는 것을 위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1등 후보가 당대표를 맡아주셔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너무 당에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당분간 일이 계속 하시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당분간 쭉 제가 너무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은 뭐 저희 자유한국당이 저는 이 잘 자리 잡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잘 해간다면 황교안 대표께서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고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새는 총선 승리가 제일 눈앞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총선 잘하면 또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